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한성입니다. 까오고요. 까오 1라운드 봤어요? 우리 성남이 2대0으로 이겼어요. 헤딩 직접 봤다고 어디서 봤어요? 집에? 헤딩 그리고 발로는 발로 다 봤어요? 나도 다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양동현 선수가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승리를 위해 탄천종합 운동장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2라운드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인증샷 이벤트가 있는데 까오 혹시 인증샷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포즈 같은 거 있어요? 집에서 이런 포즈로 찍어주세요. 막 이런. 이거. VV. 하트. 사랑해요. 잘한다. 우리 까오 잘하고요. 하는 와중에 선수단이 도착을 했대요. 자, 보여주세요. 우리 감독님이시죠? 감독님 먼저 오셨고요. 그 체온을 체크하면서 오기 때문에 연재훈 선수 같아요. 우리 선수들 늠름하네요. 오늘도 왠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하는 이 선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서보미! 네, 안녕하세요. 성남FC 서보미 선수입니다. 네, 지금 현재 부상 중이어가지고 이 SNS로 만나게 됐습니다.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옆에서 텐션을 너무 올리시네. 내 걸려가지고. 서보미 선수 지금 부상에서 이제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쯤 팬분들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감독님이 그라운드에 띄껴주셔야지.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띄껴줘야죠. 네, 일단 저번 경기, 1라운드 경기 광주와의 경기에서 양동현 선수의 두 골로 멋지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전 집에서 이제 TV로 봤고 이제 아내랑 같이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러고 있었죠. 사실 스트라이크의 부재가 늘 어떻게 보면 성남의 늘 걱정거리였는데 양동현 선수가 두 골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네, 포항에서 뭐 수도 없이 봐왔던 모습. 맞네. 네. 같이 있었었구나. 맞구나. 저 큰 박스 안에서 그냥 동현이 형 조현이 형 반은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때 저가 패스를 잘 안 줘가지고 많이 먹었죠. 그때 당시에 많이 먹고 그다음 날 동현이 형이 밥을 사주시고 그 경기장에서 좀 먹고 밥을 많이 사주시고 다음날 밥 사주시고 동현이 형은 뭐 항상 골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경기장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또 많이 써주셨어요. 네. 응원 문구를 써주셨는데 맨 위에 왼쪽부터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여정 우리는 탄천에 있다. 네, 먹어. 아이고 그렇구나. 네. 자, 최호백 선수 팬분이 최호백 선수님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검은 날개 펴고 비상하라 성남FC K2, K1, ACL. 자, 그리고 다시 성남의 자존심. 중요한 말 써주셨어요. 한 발 더 뛰면 이긴다. 네, 한 발 더 뛰면 이긴다고. 그다음에 기존의 수비 축구를 잊어라. 공격 축구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HK리님께서 해주셨고요. 난공불락 탄천. 누구도 검은 벽은 뚫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검은 블랙 전사들 또 수비가 또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우리 성남FC가 저번 경기 승리를 거둔 그 모습 짜릿한 그 영상을 서보미 선수께 이야기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 리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연재훈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골장면이죠. 윤수 뛰잖아요. 엄청 빨라요. 자, 왼쪽에서 바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근데 찔러준 선수가 임선영 선수였죠. 임선영 선수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임선영 선수는 2선에서 굉장히 좋다고 프로에서 성공이 많이 갔죠. 중국에서도 그쵸. 키도 크고 잘 유지도 하고 있고. 네, 유인수 선수한테 패스 주는 선수가 임선영 선수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서 맞습니다. 이거! 처음에서 많이 고등했어요. 그렇죠. 차분하게 톡톡톡 상황에 침착하죠. 최대 장점이죠. 네. 문전 앞에서 침착함. 저 또 김동현 선수가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죠? 김동현 선수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기량도 오르고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 김학범 감독님 만나서 많이 또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성장했죠. 거기서 경기도 많이 쓰고 네. 여기서 미끄러져가지고 이창현 선수 저 두 번 미끄러졌어요. 그걸 또 김영환 선수 막아줬어요. 근데 저 때가 비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끄럽단 말이에요. 광주 운동장이 보이면은 이렇게 보기만 하면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뛰면은 조금 안 좋은 편에 속해요. 진짜? 운동장에서
교체 지금 들어오네요. 이거 홍시 네, 선수. 홍시 선수가 들어왔죠. 저희 팀의 비밀 병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감독님도 언론에 최대한 말 안 하고 저희들도 좀 입조심을 했는데 경기장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보여줬죠. 이제 베스트 라인업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는 김영광 선수예요. 네. 그리고 왼쪽 풀백으로 유인수 선수. 네. 그리고 중앙에 연재훈, 이창용, 오른쪽에 이태희 선수. 네, 저희 비태희. 네, 비태희. 네. 왜 비태인 거예요? 네. 아, 뭐 생긴 것도 잘 생겼고. 아, 잘 생겼죠. 축구를 너무 이쁘게 해요. 네. 그렇죠. 축구 진짜 이쁘게 하죠. 축구 진짜 이쁘게 하고. 기본기가 너무 탄탄해. 네. 네. 탄탄하고 머리도 좋고. 이제 미들라인 임선영, 네. 최지묵, 김동현, 최병찬. 네. 최병찬 선수 말 안 할 수 없어요. 네, 최병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공격수이긴 한데 공격수 1선에서부터 수비까지 많이, 네. 수비도 많이 해주고 양동현 선수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아주 진짜 그런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포워드는 양동현, 이스칸데로프. 네. 아, 이스칸데로프가 골을 너무 이쁘게 차더라고요. 네. 가운데 수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네. 너무 잘해주고. 그런 와중에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입장했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찬 선수도 보이고요. 최병찬 선수 오늘 몸 좋아 보이는데. 네. 그리고 양동현 선수. 와. 뭔가 되게 터미네이터 같아요. 막. 그리고 얼굴이 막 되게 세 보여. 카리스마 있으시죠? 네, 카리스마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 골리 전종혁 선수와 김영광 선수. 지금 전종혁 선수 같은데요. 전종현 선수도 사실 올 시즌에 몸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네. 전종현 선수 작년 시즌 말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김영광 선수랑 같이 선의 경쟁으로 네. 열심히 또 하고 있죠. 전종현 선수 별명이 김영광 선수 오기 전에도 저희가 글로리 전이라 불렀어요. 아 진짜로? 뭔가 풍채도 비슷하고. 맞아. 반사신경 좋고. 네. 그래서 글로리 전이라 불렀는데 진짜 글로리가 와서 많이 당황했죠. 많이 당황했죠. 전종현 선수 입고 왔어요. 네. 근데 또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네. 꼴리끼리 얼마 전에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이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네, 김영광님께서 이제 머리 스스로 굉장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네. 밥도 많이 사주시고. 본인 연봉의 절반을 친 그 네. 후배들 밥 사주는 데 쓴다고. 네, 저번에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김동현 선수도 보이고요. 유인수 선수도 최지묵 선수도 보이고 네. 이스칸데로프 선수. 네. 이태희 선수, 네, 그다음에 임선영, 이재원 선수, 누구지? 임선영 선수, 이창용 선수, 양동현 선수. 네. 서구민님 신혼생활은 어떠세요? 우리 재수 씨가 네. 너무 즐겁게 자라던데? 네, 저희 아내가 조금 발랄. 발랄해요. 네,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진짜로. 집에 가면은 항상 그냥 맞이해주는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어디 숨어 있어요. 숨바꼭질 좋아하는구나. 항상 놀래켜요. 근데 키도 큰데. 네, 사실 키도 큰데 어디 자꾸 숨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인증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원님, 네. 성남FC 홍경기 이기자, 수진이님, 율후맘님, 이수민님, 이정훈님, 김혜은님, 우혜금님, 이동건님. 님, 노진수님, 승현이님, 네 이렇게 해서 10분 당첨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성남FC 선수.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FC의 올 시즌 만들어진 응원가 네. 함께 들으면서 이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얼른 이제 재활 마무리하고 복귀해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와주시면 네, 이름 많이 외쳐주시면 꼭 사인이랑 사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성남FC 오늘 반드시 승리입니다. 성남FC 한번 파이팅. 성남FC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